봄당 물놀이. 물은 소리도 참 좋지. 콸콸콸, 콸콸콸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소리. 둥실, 둥실. 꼬르륵. 물하고 나하고 장난치는 소리. 투두둑, 투두둑. 넓은 나뭇잎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 돌돌돌, 돌돌돌. 나무 그림자 따라 흐르는 개울물 소리. 퐁퐁. 비누 만나 터지는 물방울 소리. 쏴! 쏴! 떨어지는 폭포 소리. 넓어지고 깊어지는 졸졸졸졸 강물 소리. 첨벙 첨벙 물에 사는 물고기 잡는 소리. 반짝 반짝 햇빛이 춤추는 절석 파도 소리. 물이 떠는 소리. 물이 흐르는 소리. 물이 노래하는 소리. 물이 밀고 누르는 소리. 물이 나와 놀아주는 소리. 물은 소리도 참 많지. 물은 소리도 참 좋지. 떨어지는 물, 쏴 쏟아지는 물, 돌돌돌돌 흐르는 물, 첨벙첨벙 튀기는 물, 쭉 솟아오르는 물, 그리고 신나는 물놀이. 친구들 안녕! 꼬마 과학자 월리예요. 나는 비키. 나는 필키예요. 오늘 우리와 함께 신나는 물놀이를 해볼까요? 우리 노래를 들어보세요. 놀이하고 싶어. 비눗방울 놀이. 비눗방울 날리기 놀이 참 재미있죠. 그런데 비눗방울은 금방 터져버려서 아쉬워요. 좀 더 오랫동안 터지지 않는 비눗방울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오랫동안 터지지 않는 비눗방울 만들기. 선생님이나 엄마, 아빠랑 함께 만들어봐요. 한 번 끓인 물에 설탕을 넣고 퐁퐁과 글리세린을 넣고 다시 물을 넣어요. 이제 햇빛 없는 곳에 잠시 놔둘까요? 자, 비눗방울이 오랫동안 터지지 않을지 한번 날려볼까요? 물은 짠짠 변신쟁이에요. 한번 보세요. 물을 동그란 통에 부으면 동그란 물. 네모난 통에 부으면 네모난 물. 투명한 물. 빨간 물.
꽁꽁 얼리면 딱딱해지고 보글보글 끓으면 모락모락 수증기로 변해서 하늘로 날아가 버려요. 물은 짠짠 변신쟁이 맞죠? 도대체 어떻게 사시려고 두 분이서 결혼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 결혼하면 같이 살아야 하는데 코끼리 아저씨, 물속에서 살 수 있어요? 아니 고래 아가씨, 물 밖에서 살 수 있어요? 아니 그럼 어떻게 같이 살아요? 어떻게? 이리하여 코끼리 아저씨와 고래 아가씨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슬픈 이야기. 동물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물속에서 살 수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하세요. 코끼리는 물속에서는 살 수 없지만 물을 무척 좋아하는 동물이에요. 호랑이도 물을 좋아한대요. 그런데 고양이 중에는 물을 무척 싫어하는 고양이가 있대요. 그래서 세수할 때도 발끝에 물을 살짝 묻혀서 고양이 세수를 하죠. 고양이도 재미있는 물놀이를 알면 물을 좋아할 텐데. 물을 싫어하는 많은 동물들이 또 있어요. 물이 얼마나 좋은데 싫어할까? 사실 풀키도 예전엔 씻기 싫어서 물을 싫어했었는데요. 재미있게 목욕하다가 물을 좋아하게 됐어요. 저기 저 친구처럼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물을 마시고 있어요. 그래요. 물을 마시는 건 우리 몸에 아주 좋아요. 그런데 우리 몸에도 물이 아주 많다는 걸 알고 있나요? 에이, 우리 몸에 물이 어딨어? 어딨어? 없긴 왜 없어요? 우리 몸속에 물이 이만큼이나 많아요. 물이 없어지면 큰일 난대요. 더 마시자! 더 마시자! 물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참 좋은 친구였어요. 우리 물 많이 마셔요. 어, 잠깐! 그런데 자기 전에 너무 많이 마시면 밤에 쉬할지도 몰라요. 아, 궁금하다 궁금해. 이 세상에서 물이 제일 많은 곳은 어딜까 궁금하네. 뭐야? 뭐가 떨어진 거야? 어? 바다다! 바다는 물천지라고! 잠깐, 그럼 이 세상에서 물이 제일 없는 곳은 어딜까? 또 궁금하네. 아유, 깜짝 놀랬다. 어? 여긴 사막이네? 아, 물이 거의 없다. 사막에서 사는 친구들은 물이 먹고 싶어서 어떻게 살까? 참 목마르겠다.
그래서 선인장은 몸속에 물을 가득 담아놓고 물이 뜨거운 햇빛에 마르지 않게 잎을 뾰족뾰족하게 만들었대. 잎이 뾰족하면 마르지 않니? 응, 넓적한 잎보단 햇볕에 잘 마르지 않거든. 난 또 무섭게 보이려고 뾰족뾰족한 잎을 달고 있는 줄 알았지. 그리고 낙타는 혹의 영양분이 잔뜩 저장되어 있대. 바로 여기. 그래서 며칠 동안은 물을 먹지 않아도 끄떡없대. 오랫동안 여행을 하고 나면 혹크기도 줄어들고. 우와, 낙타 좋겠다. 나도 맛있는 간식을 내 몸 어딘가에 담아두고 살면 좋을 텐데. 그럼 아무 때나 꺼내 먹을 수 있잖아. 나에게도 혹을 달아줘. 못 달아. 우연아, 물 흘렸어요? 우연아, 물이 종이 요새 다 젖었어, 그치? 응. 바지도 갈아입을까? 동현아, 이거 우리 뭐로 닦을까? 휴지로? 그럼 엄마 갖다 주세요. 우와, 그렇지. 우와, 물이 어떻게 됐어, 동현아? 우와, 물이 휴지에 쏙 들어갔네. 비닐, 비닐로 한번 닦아봐, 동현아. 우와, 어머, 어떻게 됐어, 동현아? 물이 다 피하네, 물이. 비닐을 싫어하나 보다, 그치? 동현아, 이제 우리 그럼 다른 걸로 한번 닦아볼까? 저거. 저거 뭘까? 걸레, 그렇지? 걸레로 동현이가 한번 닦아보세요. 쏙쏙 다 들어가라, 그래. 걸레가 다 젖었네, 그치? 우리 이거 말려볼까? 응. 자, 엄마랑 이거 잡아. 엄마랑 이렇게 꽉 짜주세요. 이거 엄마 이렇게 돌려. 우와, 동현아, 이렇게 짜보니까 어때요? 우와, 걸레에서 물이 많이 나왔네, 그치? 자, 우리 이거 꽉 짜서 으차, 말려보자. 자, 우리 걸레를 이렇게 건조대에다가 넣으면 물방울들이 하늘로 숭숭숭 올라간대. 안녕, 해봐. 물방울 안녕. 둘이 인사해야지, 물방울. 알록달록 색깔 놀이. 색깔 먹는 알록이. 안녕, 내 이름은 알록이야. 새처럼 생겼다고? 절대 아니야. 나는 색깔 먹는 알록이라고. 오늘은 무슨 색을 먹어볼까? 딸기 맛이 나는 빨강에, 바나나 맛이 나는 노랑을 먹어볼까? 꿀꺽? 꿀꺽! 꾸룩꾸룩! 꾸지! 이번엔 무슨 색을 먹어볼까? 옳지! 사과 맛이 나는 빨강에, 바다 냄새 나는 파랑을 먹어볼까? 꿀꺽, 꾸룩꾸룩, 꾸지. 이번엔 무슨 색을 먹어볼까? 하늘처럼 가벼운 파랑과 잠의 맛이 나는 노랑을 먹어볼까? 꿀꺽, 꾸룩꾸룩, 꾸지.
언제 먹어도 맛있어. 다음엔 무슨 색을 먹어볼까? 꼬르륵. 꼬마 과학자 원리와 비키 필키가 함께하는 신나는 색깔 놀이. 원리, 넌 무슨 색깔을 제일 좋아해? 나는 나뭇잎색을 닮은 초록색. 풀키는? 나는 병아리색을 닮은 노란색. 비키는? 나는 내 몸 색깔인 파란색이 제일 좋아.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색깔을 좋아하나요? 그래요, 원리도 매직 사이언스 친구들이 좋아하는 색깔은 다 좋아요. 어? 저기 저 친구는 색깔공으로 재미난 놀이를 하고 있네요. 어? 어디? 노란색이다. 파란색이다. 얼리와 비키는 친구 화가예요. 안녕. 그런데 어느 날 두 화가가 서로 그림을 더 잘 그린다고 다툼을 했어요. 내가 더 잘 그려. 무슨 소리? 내가 더 잘 그려. 아니야 나야. 아니야 나래도. 나야. 화가님들 싸우지 마세요. 내가 더 잘 그려. 친구끼리 싸우다니 창피하지 않으세요? 창피해요. 어서 사과하세요. 저기 미안해. 어머, 그런데 벽을 좀 보세요. 아주 멋진 그림이 생겨났어요. 우와, 정말이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물감이 묻은 붓을 들고 싸웠잖아? 그랬지. 그때 물감이 벽에 뿌려져서 이렇게 멋진 그림이 됐나 봐. 우와, 그렇구나. 역시 우린 훌륭한 화가야. 멋진 친구고. 자, 우리 또 다른 그림을 그리러 가세. 그러세. 붓에 물감을 묻혀서 뿌리니까 정말 재미있는 그림이 나왔어요. 하지만 싸우지 않고도 물감을 뿌려서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저기 저 그림처럼요. 우리 친구들도 색깔 물감을 뿌리면서 재미있게 놀아보세요. 우리 주변의 예쁜 색깔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파란 색깔 찾아봐요, 어딨죠? 노란 색깔 찾아봐요, 어딨죠? 빨간 색깔 찾아봐요, 어딨죠? 아이 참 예쁘다. 여러 가지 색깔들을 찾아봐요. 폭신폭신 아기 곰의 분홍색, 살랑살랑 나뭇잎의 초록,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색깔을 좋아하나요?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그래요, 우리 주변에 색깔
색깔들은 참 많고 색깔들은 모두 모두 참 예뻐요. 엄마 이거 발라줘. 발라줘. 근데 현지야, 현지 부드러운 손톱에 매니큐어 바르면 숨을 못 쉬고 답답해서 병이 날걸? 손톱이? 그럼 현지야, 꽃으로도 손톱에 매니큐어처럼 물을 들일 수 있는데 그걸 한번 해볼까? 손톱에 물을 들여? 그럼 꽃으로도 손톱에 물을 들일 수 있어. 우리 한번 해보자. 현지야, 엄마가 절구에다 봉숭아 꽃잎을 넣어두었거든? 그럼 현지가 백반이랑 소금 한번 조금씩 넣어봐. 이제 소금. 이제 지어봐. 이제 됐어, 현지야. 손톱에 올려놓으면 되지. 자, 다 됐다. 내일 자고, 오늘 자고 나면 내일 손톱에 물이 예쁘게 들어있을 거야. 야, 신난다. 나무는 나무는 계절마다 색깔 변신을 짠짠 한답니다. 봄에는 부드러운 연두빛깔, 여름에는 시원한 진초록, 가을에는 울긋불긋 예쁜 색. 정말 멋지죠? 겨울에는 포근한 흰색 눈옷을 입고, 나무들의 색깔 변신 정말 멋져요. 우리 과일 채소들도 색깔이 참 많아요. 나는 빨간색. 나는 주황색. 나는 보라색. 과일 색깔 참 예쁘죠? 우리 동물들도 색깔이 참 많아요. 나는 노란색. 나는 흰색. 나는 갈색. 동물 색깔 참 예뻐요. 말하지 않아도 색깔만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대요. 우리 친구들 함께 맞춰봐요. 신호등의 빨간색은 무얼 말할까요? 바로 멈추세요. 초록색은요? 가도 좋아요. 신호등의 노란색은 조심하세요라는 뜻이에요. 차가 많은 거리에서 길을 건널 때는 신호등의 색깔을 잘 봐야 해요. 여기는 숲속 새들의 나라. 어느 날 새들의 임금님인 독수리가 말했어요. 우리 새들 중에서 가장 예쁜 색깔의 새를 뽑도록 하겠다. 모든 새들이 기뻐했지만 까마귀는 슬펐어요. 나는 온통 시꺼먼 색깔의 깃털밖에 없으니 가장 예쁜 새가 되긴 다 틀렸어. 그때 까마귀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하, 그렇게 하면 되겠다. 까마귀가 어떤 생각을 해낸 걸까요? 드디어 대회가 열리고 많은 새들이 모였어요. 첫 번째로 공작이 멋진 꼬리를 활짝 펴고 나왔어요. 내 꼬리 깃털 어때요? 색깔이 참 멋지죠? 키가 큰 홍학이 우아하게 걸어 나왔어요. 사랑스러운 내 핑크빛 깃털을 좀 보세요. 노란 빛깔 깃털 귀엽죠?
그때였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 색색깔 깃털을 좀 보세요. 아니, 도대체 저 새는 누구야? 정말 예쁜 색깔 깃털들을 가졌다. 우리 숲에서 가장 예쁜 새는 바로 저 새다. 그때였어요. 엄마야. 까마귀. 저런, 남의 깃털을 가지고 자기 것인 양 꾸미고 나왔구나. 거짓말쟁이 까마귀. 거짓말쟁이. 나도 이렇게 까만 색깔 말고 색색깔 예쁜 깃털을 갖고 싶었다고. 아가야, 네 까만 색깔이 얼마나 예쁜지 아니? 까만 밤하늘, 별빛을 더욱 돋보이게 하지. 아기의 까만 눈동자와 까만 머리카락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아가야, 자기가 가진 색깔을 사랑할 때 그 색깔이 더 예쁘게 보이는 법이란다. 아, 그렇구나. 저는 까만 밤하늘 같은 색깔을 가졌어요. 그게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제부터 다른 친구들의 색깔을 부러워하지 않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부엉이 할머니. 친해져요, 자연놀이. 곰곰이와 놀아줄래? 누가 나랑 놀아주지 않을래? 곰곰이가 숲속을 향해 소리쳤어요. 제주 넘기는 10번도 넘기 해서 지쳤어. 앞발 들고 춤추는 것도 이젠 재미없어. 곰곰이는 누군가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예, 나와 함께 놀자. 톡 떨어진 솔방울이 대답했어요. 솔방울로 뭘 하고 놀아? 나는 동그랗고 우둘투둘해서 재미있게 굴릴 수 있어. 곰곰이는 솔방울을 끼워 나무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대굴 툭, 대굴 툭. 솔방울 자동차는 재미있는 소리를 내며 굴렀어요. 곰곰이는 솔방울 자동차를 굴리며 들판까지 왔어요. 풀밭에선 자동차가 잘 구르지 않네. 곰곰이는 금세 심심해졌어요. 이번에는 풀밭을 향해 소리쳤어요. 누가 나랑 놀아주지 않을래? 나와 함께 놀자. 복슬거리는 강아지풀이 대답했어요. 강아지풀로 무엇하고 놀아? 나는 길쭉하고 복슬복슬해서 재미있게 움직일 수 있어. 곰곰이는 강아지풀을 앞발 사이에 두고 앞발을 위아래로 탁탁탁 마주쳤어요. 간지간지 꿈틀꿈틀. 강아지풀은 곰곰이의 손에서 요리조리 움직였어요. 그때 강 위로 나뭇잎배가 동동 떠내려왔어요. 나는 지금 바다로 흘러가는 중이야.
나뭇잎배야, 바다까지 달리기 시합하자. 곰곰이는 나뭇잎배를 따라 달렸어요. 나뭇잎배와 곰곰이는 드디어 바다에 도착했어요. 곰곰이는 바다를 향해 또 소리쳤어요. 누가 나랑 놀아주지 않을래? 우리와 함께 놀자! 모래밭의 조개껍데기들이 대답했어요. 조개껍데기와 뭘 하고 놀아? 짤그락 짤그락 목걸이 만들고 쏴쏴 소라소리 들으며 신나게 놀자! 곰곰이는 새로 만난 자연 친구들이 모두 마음에 쏙 들었답니다. 랄랄라 랄랄라 꼬마 과학자 원리와 비키 풀키와 함께하는 랄랄라 친해져요 자연놀이. 사들어 들러 강으로 가서 자연과 친해지며 재미있는 과학놀이 해봐요. 먼저 우리 노래를 들어보세요. 우리랑 함께 산으로 나가볼까요? 출발! 산이다! 예쁘다! 어? 근데 쟤는 파란데 얘는 왜 이렇게 노래? 혹시 배가 아픈가? 노랗게 떴어. 아무래도 얘는 감기 걸렸나 봐. 왜? 열이 펄펄 나는지 새빨갛잖아. 우리가 노랗고 빨간 건 가을이라서 그래. 가을? 그래요. 가을이 돼서 그래요. 나뭇잎 속에는 여러 가지 색깔이 들어있는데 여름엔 초록색이 제일 많아서 잎들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고요. 가을이 되어 날씨가 추워지면 초록색들이 사라져서 노랑이나 빨강 같은 다른 색깔들이 보이는 거래요. 우와, 그렇구나. 아픈 게 아니라서 다행이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 색깔이 바뀐다니 좋겠다. 색깔이 변하니까 새 옷을 입은 것처럼 예뻐. 그렇지. 그럼 우린 빨리 산에 올라가자. 잠깐. 이 예쁜 잎을 그냥 두고 가긴 아깝잖아. 예뻐라. 그걸로 뭘 하게? 할 거? 많지? 이건 뭐지? 이것도 밤이야? 그건 솔방울이야. 솔방울? 재밌게 생겼다. 이걸로 재밌는 놀이도 할 수 있어. 정말? 어떻게 하는 건데? 저기 봐. 울퉁불퉁한 모양의 솔방울로 재밌는 놀이를 해봐요. 솔방울을 고무줄에 걸어서 여러 번 감아요. 그리고 솔방울을 바닥에 놓아보세요. 고무줄이 풀리면서 솔방울을 밀어내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재밌죠? 와,
어디 갔어? 어, 진짜? 어? 리프키. 누구세요? 비키. 아, 비키? 고야 비키야, 너 왜 그래? 어쩌 다 이렇게 된 거야? 개뻘 진흙 피부 좋아. 뭐? 개뻘의 진흙이 피부에 좋다고? 잘도 알아듣네. 그럼 우리도 갯벌로 가자. 응? 그래 가자. 여기가 갯벌이에요. 갯벌에는 조개, 바지락, 낙지, 개, 갯지렁이 등 많은 동물 친구들이 살고 있어요. 갯벌에 가서 조개를 잡아보세요. 조개들이 숨어있는 구멍에 소금을 뿌리면 쉽게 잡을 수 있대요. 그런데 월리, 비키, 풀키는 어디에 갔을까요? 어머! 월리, 비키, 풀키가 머드팩을 하고 있네요. 우린 지금부터 조개 껍질 가지고 놀 건데. 우리 친구들이 조개 껍질로 뭘 할지 잘 보세요. 먼저 바닷가에서 주운 조개 껍질을 깨끗이 씻어서 말려요. 그런데 조개 껍질은 한 가지 모양인 줄 알았는데 모양이 참 여러 가지네요. 색깔도 다 다르고요. 참 예쁘죠? 이제 오래돼서 안 쓰는 액자에 조개 껍질들을 붙여요. 누가 예쁘게 만드나? 우와, 다 됐다. 빰빠밤. 조개 껍질 액자입니다. 어때요? 재밌고 멋지죠? 이번엔 조개 껍질과 소라 껍질들을 끈을 꿰어서 목걸이를 만들어봐요. 우와, 모두들 바닷속 용궁에서 온 것 같아요. 참 예쁘다. 여기서 신나게 놀자. 그런데 여긴 갯벌하고 다르네. 모래가 많고 뽀송뽀송해. 여긴 모래사장이니까 우리 모래성을 쌓을까? 모래로 성을 쌓아? 응. 이렇게 가루 같은 모래로 어떻게 성을 쌓아? 모래와 물을 섞으면 성을 쌓을 수 있어. 모래와 물이 만나면 물이 모래를 끌어당겨서 뭉쳐지게 되는 거야. 그럼 빨리 쌓자. 빨리 쌓아. 모래성을 쌓자. 모래성을 쌓자. 뭐야, 파도야, 너 왜 그래? 우리가 너무 잘 만드니까 샘났나 봐. 다시 쌓자. 모래성을 쌓자. 안 되겠다. 우리 파도가 올 수 없는 곳에 쌓자. 그래. 모래성을 쌓자. 예쁘게 모래성을 쌓자. 우와, 다 쌓았다. 진짜 멋지다. 파도야, 어때? 손이 안 닿지? 네. 어디서 사는 풀일까요? 바닷속에도 풀들이 살고 있대요. 미역, 다시마, 김, 톳, 바닷맛. 바닷속에 살고 있는 바다풀들은 바닷물을 깨끗하고 맑게 해준대요. 바다 말고 다른 물에서도 풀과 꽃들이 산대요. 어떤 친구들일까요? 강에는 많은 풀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예쁜 꽃들도 피지요.
물 쪽에서도 꽃과 풀들이 살아요. 출렁출렁 흔들리면서. 아이 그런데 저기 들판에 날아다니는 건 뭘까요? 아하, 바로 씨앗이에요. 어떤 씨앗들은 저렇게 훨훨 날아가 먼 곳에서도 꽃이 피게 해줘요. 그럼 우리도 바람에 날리는 씨앗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단풍나무 씨앗 모양이 재미있겠어요. 단풍나무 씨앗을 닮은 팔랑개비 만들기. 먼저 색질을 접고 가운데를 잘라요. 선대로 종이를 접고 클립을 끼우면 완성! 자, 단풍나무 씨앗을 바람에 한번 날려볼까요? 단풍나무 씨앗은 저렇게 바람을 타고 팔랑팔랑 여행을 해요. 씨앗아, 멀리멀리 가렴. 우리 친구들 이름은 로즈, 아이리스, 카밀레, 마거리트. 모두 꽃 이름이에요. 에? 꽃 이름이라고요? 다른 나라 친구들은 예쁜 꽃 이름으로 이름을 짓기도 한대. 로즈, 아이리스, 카밀레, 마거리. 참 예쁘지? 오, 예쁘다. 그럼 나도 튤립이라고 이름을 바꿀까? 넌 월리가 딱 어울려. 아, 그래. 찾아볼까요? 누가 닮았나 보여주세요. 미나리 아제비의 입, 무엇과 닮았을까요? 꼬꼬달게 발과 닮았네. 마로니의 잎은 무엇과 닮았을까요? 오, 우리 손과 닮았네. 또 누가 닮았나? 방울꽃은 무엇과 닮았을까요? 그래요! 종하고 정말 많이 닮았어요! 바람이 불면 방울꽃에서 댕댕댕 종소리가 날 것 같아요! 꽃과 나무들 밥 대신 물이 먹고 산대요. 뭘? 어떻게 줘야 하지? 왜 마셔? 마셔! 마셔! 그럼 이건 어때? 빨대야! 나는 물 마실 때 빨대로 마신다? 너도 빨대로 마셔볼래? 아직 어제서 빨대를 못 먹나? 그럼 젖병으로 먹을래? 우리 동생처럼? 화분의 흙에 물을 부어주면 어떨까? 부어줘? 이렇게 줘야 마실 수 있다는 거구나. 물 많이 먹고 쑥쑥 흐렴.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음식들은 모두 자연에서 와요. 우리가 마시는 공기도 대부분 자연에서 오죠. 자연은 살아있는 놀라운 친구입니다.
팔랑 종이놀이. 종이나라의 은비. 맙소사, 큰일이네. 너무 멀리 날아왔네. 아이고. 어디서 들리는 소리일까? 은비가 엄마와 색종이 놀이를 하다가 울고 있는 종이쥐를 봤어요. 종이쥐야, 종이쥐야, 왜 울고 있니? 종이나라 왕비님의 종이 머리를 잘못 빗어 엉키게 했어. 그래서 종이 왕비님이 마법 입김을 불어 종이쥐를 멀리 날려버렸대요. 종이뱀 살려! 살려주세요! 어디서 들리는 소리일까? 은비가 종이쥐를 따라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요. 종이뱀아, 종이뱀아, 왜 울고 있니? 종이나라 왕비님의 종이 병사들이 나를 물에 빠뜨렸어. 종이뱀에 물이 조금 묻으면 재미있게 꿈틀거려요. 하지만 물에 풍덩 빠뜨리면 종이가 젖어 찢어지고 말 거예요. 종이쥐도 물을 싫어해요. 씩씩한 은비가 종이뱀을 물에서 꺼내주었어요. 심술꾸러기 종이왕비를 혼내주러 가자! 종이쥐의 친구인 종이새가 팔랑팔랑 날아왔어요. 종이새야, 종이새야, 우리들을 종이왕비에게 데려다 주렴. 내 날개에 올록볼록 무늬 덕분에 어디라도 빠르게 날아갈 수 있지. 자, 모두 내 등에 타렴. 은비와 종이쥐와 종이뱀과 종이새가 종이왕비가 있는 곳으로 날아갔어요. 종이왕비가 종이 머리를 매만지고 있었어요. 자, 이때다! 은비는 종이쥐가 가지고 있던 머리빗을 옷에 문질렀어요. 그리고는 재빨리 종이왕비의 종이머리에 댔어요. 그러자 종이왕비의 종이머리가 머리빗을 향해 우스꽝스럽게 솟아올랐어요. 누가 내 머리를 잡아당기는 거야? 종이왕비는 소리치며 달아났어요. 심술쟁이 종이왕비가 달아나는 모습을 보며 모두들 깔깔깔 웃었답니다. 조심해요. 너무 크게 웃으면 종이 입이 찢어질지도 몰라요. 야, 멀리 와! 비키! 비키의 재미있는 종이놀이! 하지만 얇은 종이가 병정이라니 누가 겁을 먹겠어? 어허, 모르는 소리! 종이 병정들이 얼마나 멋지게 행군하는지 한번 보라고! 뭐? 우와, 날카로운 선 좀 봐! 멋진데? 그런데 저렇게 날카로우면 우리도 종이를 가지고 놀다가 손을 벨 수 있지 않을까? 다 방법이 있지요. 뭔데? 로션을 바르는 거야. 로션? 응. 손에 로션을 바르면 피부가 부드러워져서 종이에 잘 베이지 않아. 그렇구나. 하지만 로션을 발라도 종이를 만질 때는 조심해야 해. 알았어.
빨리 로션 바르고 가서 멋진 종이 병정들이랑 놀아야지. 그래. 어, 야야야야. 어, 나도 같이 가. 우리 친구들 힘이 얼마나 센지 종이로 한번 알아볼까요? 와, 종이는 쉽게 뚫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종이가 여러 장 모이니까 안 뚫어지죠? 종이도 모이면 힘이 세요.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참 잘했어요. 재미있는 종이 수수께끼!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종이인지 맞춰보세요. 볼록볼록해요. 물띵물띵해요. 저거 종이에 대한 얘기 맞아? 울룩불룩하고 울퉁불퉁한 종이가 뭐야? 뭐지? 그건 바로 골판지. 아, 저거 선물 상자에서 봤어. 울퉁불퉁 울룩불룩한 종이. 그럼 두 번째 종이 수수께끼. 잘 찢어지지 않아요. 즐거워요. 미끌미끌해요. 미끄러운 종이라 종이에 미끄러운 참기름을 발랐나? 거의 맞췄어. 어? 하하, 정답이 바로 기름종이거든. 우와, 기름종이라니 재밌다. 그럼 세 번째 종이 수수께끼. 간지러워요. 부드러워요. 부드러운 종이라 뭘까? 아, 힌트. 밥 먹다 입에 뭐가 묻으면 엄마가 이걸로 닦아주시지. 아하, 휴지로구나. 딩동댕. 우리 친구들도 많이 맞췄나요? 엄마랑 함께 친구들과 함께 여러 가지 종이를 만지고 오리고 붙이면서 놀아보세요. 어, 참, 우리 어린이들이 종이를 오릴 때는 안전 가위를 사용하도록 하세요. 손 다치지 않게요. 우리 집에서 종이를 찾아볼까요? 스케치북, 동화책, 우유팩도 종이로 만든 거래요. 달력도 종이고 우리가 좋아하는 과자 상자도 종이로 만들어진 거랍니다. 종이는 참 고마운 친구예요. 우리 주변에 여기저기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종이야, 고맙다. 착착 재미나게 접히는 종이.
예쁜 종이 나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해요 전통놀이. 옛날 옛적 할아버지가 어렸을 적엔 춥다고 집에만 있는 게냐? 방 안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던 희준이는 할아버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놀이터에는 추워서 친구들이 하나도 없는걸요. 미끄럼틀과 고대는 너무 차가워서 손시려워요. 이런 이런, 우리 희준이에게 할아버지 어렸을 적 이야기를 해줘야겠구나. 희준이는 벌떡 일어나 할아버지 무릎에 앉았어요. 할아버지가 들려주시던 옛날 이야기 좋아요. 좋아요, 빨리 해주세요. 그 녀석, 옛날 옛날 할아버지가 어렸을 적에는 말이지. 에이, 안 들어갔다. 서기가 이겼다. 항아리처럼 생긴 병을 저만치 두고 빨간 화살팀, 파란 화살팀으로 편을 나누지. 그러고는 항아리를 향해 화살을 잘 맞춰 던지면 항아리 안으로 쏙 들어간단다. 할아버지는 언제나 투어놀이에서 이겼지. 이건 비밀인데. 화살이 둥근 반원 모양을 그리며 날아가게 던지면 잘 들어간단다. 우와, 재밌겠다. 나도 하고 싶다. 그것뿐이냐. 동그란 쇠 바퀴를 쓰러지지 않게 굴리며 달리면 추운 겨울에도 땀이 뻘뻘 흐른단다. 굴렁쇠 오래 굴리기도 이 할아버지가 제일이었지. 으흠. 할아버지 멋있어요. 우리 희준이 시골에서 할아버지랑 연날리기 했던 것 기억나냐? 네! 높이, 하늘 높이 나는 연날리기 또 하고 싶어요. 꼬리와 날개를 달아 연이 뒤집어지지 않도록 하면 바람에 훨훨 잘 나는 거란다. 연 싸움도 할아버지가 1등이었단다. 최고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우리도 나가서 옛날 놀이하고 놀아요. 어서요! 그 녀석, 주워서 안 나간다고 하더니. 그래, 좋다. 어떤 놀이부터 해볼까? 얼쑤! 이게 왜 이래? 안 되잖아. 야, 야, 야! 아이, 고장 났나 봐. 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게임기가 고장 났어. 이제 뭐라고 노나? 에이, 놀 거 많지 뭘 그래. 게임 아니면 놀 거 없어. 게임기가 없던 옛날 옛날에도 모두들 재밌게 잘 놀았어 뭐. 옛날 옛날에? 정말?
옛날엔 게임기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었는데 뭐라고 놀았을까? 궁금하네. 궁금해? 그럼 옛날로 한번 가볼까? 좋지. 출발. 그건 투호놀이야. 뭐? 추석 때 아빠랑 해본 적 있어. 재밌겠다. 나도 해볼래. 보기보다 쉽지 않을걸. 친구들 하는 걸 잘 봐. 투호놀이는 멀리서 화살을 던져서 항아리에 화살을 많이 넣는 친구가 이기는 놀이예요. 풀키가 투호놀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까요? 화살을 그냥 일자로 쭉 던지면 안 돼요. 항아리를 향해서 밀어 둥그런 모양이 되게 이렇게 연습을 하면 넣을 수 있을 거예요. 화이팅! 이야! 재밌겠다! 핑글핑글 잘도 돌아가네! 팽이는 핑핑 돈다고 해서 처음에 핑이라고 불렀대요. 핑핑 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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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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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러 아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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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데 저기 비키랑 풀키는 어디 갔지? 아 핑핑 돌다가 친구들을 잃어버렸네. 비키야 풀키야. 누구세요? 비키다. 말도 안 돼. 내 친구 비키는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응, 비키래도. 비키 아니야. 비키라니까. 아니야. 저리 비켜, 나 지나가게. 진짜 비키였잖아. 나 풀키랑 탈 쓰고 노는 중이야. 탈? 얘들아. 너희들만 탈 가지고 놀고 나도 탈 갖고 싶어. 탈. 우리나라 사람들은 탈을 만들어서 쓰고 놀았어요. 웃는 탈, 무서운 탈, 우는 탈. 진짜 사람처럼 여러 가지 표정을 갖고 있대요. 참 재밌죠? 그런데 서서 타네. 와, 진짜 잘 탄다. 저건 널뛰기야. 서서 타는 시소라고 할 수 있지. 널뛰기? 응. 널빤지 아래에 받침대를 놓고 양쪽 끝에서 펄쩍 뛰어서 서로 튕겨주는 건데 우와. 지렛대 같은 거야. 어? 지렛대? 지렛대! 야, 어? 뱅글뱅글 잘도 돌아가네. 뭐야? 뭐가 또 돌아? 아우, 이제
노는 거 싫어. 어지럽다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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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래. 굴러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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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하다. 아, 이게 막 굴러가서 균형을 못 잡았네 그려. 아우 아니에요. 저도 죄송해요. 제가 앞을 잘 보지 않아서 그만. 아우 그런데 이마 너무 아프다. 우와 연이다. 연은 굴러가지도 않고 핑핑 돌지도 않으니까 나도 연 가지고 놀아야겠다. 어 그런데 연은 어떻게 만드는 걸까? 자 오늘은 이제 우리나라 전통연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학생들 알았지? 여기 고루고루 풀칠을 해줘야 돼. 이렇게 풀이 안 묻으면 종이가 안 붙잖아. 그렇지? 어 그러니까 이게 또 똑바로 이렇게 가가지고 쭉 맞추고 여기 딱 그냥 딱 맞지 여기가. 응, 딱 이렇게 해서 똑바로 잘라내. 여기다가 이제 딱 붙여야 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니, 딱 붙이고 저것을 이렇게 딱 붙이면 딱 맞지 이렇게. 어떤 년이 잘 날라요? 어떤 년이 잘 날르냐고? 우리나라 전통 방패연이 잘 날르고 가을연. 반지로 가지고 만드는 가을연도 잘 날르고 이제 연은 여러 가지가 있어. 자, 잘 만들었으니까 연 한번 날려봐라 가서. 연에 소원을 매달아 날리면 연이 높이 높이 날아 하늘까지 소원을 실어다 준대요. 얘들아 너희들은 연에다가 무슨 소원을 달았니? 옛날 옛날 놀이들을 해보니까 어때? 게임기보다 더 재밌어. 그렇지? 그럼 우리도 연날리로 나갈까? 응, 좋아 좋아. 가자.